가장 최 대략 어느 정도 되셨어요? 상출혼지? 저 여자친구는? 왜냐면 두 분이 지금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상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년 안 된 것 같아요. 1년이 안 됐어요? 뭘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알아요. 뭘로 가셨어요? 술 드시고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낙상수로 가셨네. 네,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제 양쪽 그 두 분한테 다.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한 분이신데 할머니가 두 분이 들어오거든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제이가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많으세요. 지금 할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분은 두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외가가 그래요? 네. 본인의 엄마 배달은 네. 형제 있어요? 네. 내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두 분한테. 청춘에 가신 분.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 있어요? 없어요. 본인은 아시는 분이 없고? 네.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결혼은... 분으로는 없어요? 그럼 또 하나, 밖에서 객사로 가신 분. 몰라요? 없어요. 네, 저도 없는 거, 모르겠어요, 저도. 고모부가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집 앞이요. 집 앞에서? 계단, 네. 그게 객사예요? 네, 설명을 해줄게요. 왜 지금 이걸 먼저 여쭤봤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두 분이 궁합을 보려고 하셨다고 했고 이 궁합이라는 거에 있어서 결혼도 같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는 양가 조상님들도 다 같이 보고 양쪽 집안을 다 봐요. 근데 두 분이 딱 들어올 때 분명히 상문도 보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신 어른들 지금 양쪽으로 해서 다 들어오셨는데 나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헷갈리는 건 헷갈리기 때문에 양쪽을 다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같이 들어왔는데 나는 누구네 집이고 나는 이 집이고 저 집이고 이렇게 조상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양쪽 다 빌었던 공줄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만신집을 다닌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사를 양쪽으로 또 다 잘 지내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양쪽 집안을 다 봤었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우를 했다든지 뭐 구슬했다든지 이렇게 어른들을 잘 보내드렸다든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양쪽이 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들어오는 조상님들도 하나같이 다들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물어봤었던 거고 그리고 두 분이 뭐 연애를 했고 뭐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두 분의 합을 놓고 봤었을 때는 합은 잘 맞아요. 어떤 합이 또 맞냐면은 둘이 성향이 좀 비슷해 보여. 성격의 성향이 좀 많이 비슷해 보여. 그래서 큰 트러블이 보여지는 거는 없어요. 두 분을 봤었을 때. 안 그래요? 크게 문제. 왜냐면은 남자분도 뭐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맞춰요. 웬만하면 다 그냥 맞춰요. 뭐 너 오늘 뭐 이러기 싫어? 그러면은 뭐 다음에 하지 뭐. 오늘 그냥 쉬고 싶어? 그럼 아 잘 됐다. 나도 쉬고 싶은데 쉬지 뭐. 근데 뭐 오늘 나 어디 가고 싶어.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 오늘 뭐 여기 가고 싶어 하면은 그래? 그럼 좀 피곤한데? 가지 뭐. 좀 이런 식으로 서로 잘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성향적으로는 두 분이 되게 잘 맞아.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결혼의 운세나 합으로 갔다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두 분이 정신적으로도 큰 트러블이 없이 잘 맞고 육체적인 합도 그래도 잘 맞다 그래요. 그래서 둘이서 큰 문제로 갈 것 같지는 않아.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서로 각자 일은 따로 해요. 뭔가를 같이는 하지 말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는 내가 앞을 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앞을 서야 되고 내가 주장이 돼야 되고 내가 일을 할 때만큼은 그냥 나를 따라와야 돼.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 줄 수는 있어. 따라가 줄 수는 있지만
일은 혼자 해야 돼. 내 일은 내가 해야 돼. 이렇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뭐 같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사업을 한다. 둘이 같이 뭔가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거기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서로 각자 해라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한 다음에 뭐 내 와이프랑 장사를 해야지. 혹은 내 남편이랑 같이 뭐 사업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고 지금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요. 정말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서 그때 만약에 우리 같이 뭐 할래? 그러면 둘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할래라고 해서 같이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든 뭐 결혼하고 10년, 20년이든 이렇게는 하라는 소리를 절대로 어른들이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만 아니라 그러면은 둘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어른들이 볼 적에는. 그리고 서로가 또 여자도 막 고집 부리고 이러는 성격도 아니고 남자도 서로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서로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막 의견을 크게 놔두고 싸우거나 하는 거는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맞추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결혼의 시기는 둘 다 놓고 봤었을 때 뭐 여자 지금 연상연하 커플이잖아요. 뭐 여자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결혼은 좀 빨리 하고 싶어. 이거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둘 다 운이 바뀌고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비슷은해. 근데 여자한테 운이 먼저 더 들어와요. 여자한테 운이 더 먼저 들어오고 문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거를 결혼을 먼저 잡아서 하라고는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고 싶지는 않대. 그래서 결혼은 조금 미루고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돈을 먼저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두 분이서 조율은 잘 해보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5이 넘어서 아니면 그 때쯤 그때쯤에 움직여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3, 4년 정도의 뒤인데 그때 충분히 맞춰서 해도 여자한테도 남자한테도 나쁘지 않거든. 그래서 그 시기만 잘 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둘이 같이 있으니까 아까 상문도 들어오고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삼신도 돌아. 둘한테 삼신도 돈다고. 그러니까 아이도 비친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 두 분한테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혼인 전에 아이가 든다라고 하면은 여자분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아이가 발목을 잡을 거야가 아니라 아이는 낳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좀 돈 벌자라는 시기에 사람 문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축복이니까. 그치만 그거는 좀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크게 문제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두 분이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서 삼신이 도니까 PM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두 분이서 만약에 결혼을 해서 산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돼서 들어오는 게 비춰지는 건 없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자한테 문제가 생길 거야 여자한테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것도 없고 물론 운세가 들어올 때는 사람도 문서기 때문에 운이 들어올 때는 문서도 같이 들어오고 결혼 문이 열릴 때는 사람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론 나한테도 모르고 대시를 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대시를 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 그 부분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지 그것까지는 뭐 무당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갈아탄다 그러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치만 그렇다 그래서 둘이 다 뭐 바람을 피고 딴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분을 봤었을 때 좋은 얘기를 해주려는 게 아니라 성향을 봤었을 땐 두 분 다 그래. 만약에 정말 둘이서 결혼을 하기 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싸워서 틀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래도 그거는 본인들의 운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집안이 좀 많이 어수선한 게 있어요. 양쪽이 다 여기 남자 쪽 집도 그렇고 여자 쪽 집도 그렇고 뭔가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정리는 좀 하고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둘 다 큰 탈이 없이 정말 별 탈이 없이 잘 풀리고 갈 수 있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궁합적으로는 둘 다 나쁜 거는 없어요. 사실 좋은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특별히 나쁜 게 있어서 얘기를 해줄 만한 게 사실은 없어. 물론 다 좋을 수는 없지. 사람이 다 맞을 수도 없고. 그치만 둘은 지금 봤었을 때 뭐 이별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문제가 있을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해도 뭐 누구 하나가 나빠서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드는 거는 없어요. 그 대신에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오래 떨어져 있으면은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더라도 오래 떨어져 있지는 말아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은 하루 이틀 안에는 그래도 풀면서 가라 좀 얘기를 해. 남자도 직성이 세요. 다만 그냥 지금 지치고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넘기는 게 많을 것 뿐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고집도 세고 직성도 세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 사람한테 티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서로 지금처럼만 조율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나 아까 너무 많이 물어봤거든요. 괜찮아요. 아니 많이 물어본 것도 없어요. 근데 두 분이서 결혼의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양쪽 집안은 어떤지 여기서 문제는 없는지 왜냐면은 조상 합의도 무시는 못해요. 그것도 정말로 무시는 못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편해야지만 솔직히 결혼을 해서도 편해요. 그래서 원래 옛말에 결혼을 하기 전에 양가 인사를 드리고 나서 날 잡고 나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 연탄맞이라는 걸 해요. 그게 양조상맞이를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 사람 전에 양쪽 집안의 조상님들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는 구시예요. 그래서 연탄맞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원래는 이게 맞는 거거든 순서가.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집안에 그런 말 있죠. 조상이 편하지 못하면 대주가 편하지 못하고 그거는 가장 아빠를 이제 아빠를 뜻하고 그 다음에 대주가 편하지 않으면 기주가 편하지 않다. 그거는 배우자, 와이프, 여자가 편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주가 편하지 못하면 자손이 편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상이 편해야 집안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걸 얘기를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집안이 너무 어수선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집안에 이렇게 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으셨고 했던 부분은 좀 많이 가라앉히고 결혼을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결혼은 두 분이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좀 잡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